오경 결이 1200m 제주 오경주 출발했습니다. 토요경마 제주 오경주입니다. 김재원이 같아서 안 팔리죠. 계속 덜 가고 있는 건데요. 1번만 금리를 쌍복 대가리 놓고 내립니다. 자, 주력 한방 장우성이 가기 순간 6번마 제주돌콩이 한방 때립니다. 쌍복 7번 6번 7번 6번 3번과 7번 7번 금누리와 9번 날려버려 역주도 보입니다. 6번 1번 7번 9번 바깥쪽 7번의 역주가 보이면서 6번 7번 1번 9번 앞서면서 현순 통과합니다. 서울의 8경주 출발했습니다. 국산 5등급 1200m 경주 토요경마 마침 8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노리는 달러박스 쌍복 대가리 김성현 기수 5번마 스프링워터가 이번에는 좀 안쪽으로 들어갔는데요. 직전에도 인기 대가리 팔리고 늦발하고 외곽으로 밀리 꼬이고 난리를 쳤죠. 자, 5번마 스프링워터 이 놈을 쌍복식 대가리로 놓고요. 주력 한방 안쪽에서 선행 쪽으로 나갈 수 있는 2번마 레이디 태풍이 한방 조집니다. 쌍복식 5번 2번 5번 2번 5번 스프링워터와 김성현 기수가 단독 질주를 펼치고 있습니다. 2번 레이디 태풍과 박배현 기수 여기에 8번 스피어골드가 3위로 5번 스프링워터 김성현 기수 경결이 1400m 출발했습니다. 토요경마 제주 6경주입니다. 제가 2번마 미래제왕을 놓고 한방 찍어먹자. 자, 주력 완장 배당도 틀려있는데 자, 4번마 천지대구의 한방입니다. 쌍복식 2번 4번 2번 4번 선두는 2번 미래제왕 잡고 있습니다. 안쪽 치고 나면 10번 백록제왕 3번 명품세계 4번 천지대부가 2번과 선두쌈 2번 10번 2번 4번 10번 앞서면 레츠런파크 서울 2경주 출발했습니다. 국내산 6 토요경마 2경주입니다.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4번마 샤크템 자, 요놈을 다시 한번 놓고 때립니다. 4번마 샤크템 자, 요놈을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로 놓고요. 자, 주력 한방은 직전 경주에 따라가는 경계로 좀 경계를 바꿔봤는데요. 장철 기수가 주승을 한 11번마 섀도우원트의 한방입니다. 자, 쌍복식 4번 11번 4번 11번 모두 넘어섰습니다. 11번 섀도우원트입니다. 장추열 기수와 11번 섀도우원트가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4번 샤크텐이 2위로 11번 4번 7번 순 11번 데이트 열렸습니다. 2024년 스테이어 시리즈의 첫 관문 일요일 과천 7경주 자, 헤럴드 경제배 대상 경주 13번만 너트플레이가 아직까지 걸음이 다 나오질 않았어요. 잠재력이 분명히 있는 눈으로 판단을 합니다. 13 너트 플레이를 놓고요. 자, 14번 글로벌에다 때립니다. 쌍복식 13번 14번 13번 14번 바깥쪽 14번 글로벌 히트 김혜선 기수 함께하는 14번 글로벌 히트가 앞서 있는 말들 모두 따라졌습니다. 14번 글로벌 히트 스테이어 시리즈의 첫 관문 헤럴드 경제배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경주를 800m 금요경마 제주 1경주 10마리 마일 출발했습니다. 금요일 제주 1경주입니다. 1번마 백두영웅의 능검시 모습이 가장 잠재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1번마 백두영웅 쌍복 대가리 놓고요. 자, 요거 안득수 기수가 꼭 눌러잡고 또 냄새나게 능검을 받았는데요. 2번마 진한 파도가 주력 한 방입니다. 쌍복식 1번 2번 1번 2번 1번 백두영웅과 박대쪽 2번 진한파도가 밀려있고 3위권에 7번 성공여신 1번 2번 7번 경주리 1000m 제주 2경주 출발했습니다. 토요경마 제주 2경주입니다. 자, 2번마 바다황제를 놓고 한방 찍어먹자 그랬습니다. 8번 비궁 장복식 2번 대가리에 7번 2번 대가리에 7번 바깥쪽 치고 나오는 2번 바다왕제 8번 비궁 그리고 안쪽 9번이 뒤로 밀리면서 2번 바다왕제가 선두를 잡습니다. 8번 비궁 2위까지 6번은 3위로 2번 8번 6번 앞서면서 결선 통과합니다.